아, 나는 띠부띠부씨 언제 다 모으지? 영철이는 띠부씨 진짜 엄청 많던데. 영철이한테 몇 장 달라고 해볼까? 영철이 나랑 친하니까 몇 장 달라고 하면 진짜 줄 것 같기도 한데. 너 같으면 주겠냐?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나 그냥 띠부띠부씨 보고 있는데. 띠부띠부씨 말고 그거 한번 볼래? 어떤 거? 학습지. 거절하겠습니다. 아휴, 너 오늘 학습지는 다 풀었어? 이따가 할 거야. 맨날 이따가 이따가. 너 그렇게 공부 안 해서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아, 포켓몬스터 전문가. 뭐? 포켓몬스터 전문가? 응, 포켓몬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거지. 참나. 아, 뭐 그런 직업이 있기는 해? 내가 세계 최초가 되는 거지. 어이구. 근데 너 전문가는 아무나 되는 건 줄 알아?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내가 포켓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포켓몬이 몇 종류나 있지? 포켓몬 도감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905개까지 있던데. 너 거기에 있는 포켓몬 이름 다 알아? 포켓몬 전문가가 될 거라면서. 그럼 그 포켓몬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지. 아, 그 당연히 다 알고 있지. 진짜? 그럼 난 포켓몬 전문가가 될 거니까.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시윤호, 아빠랑 내기 하나 할래? 내기? 어떤 내기? 포켓몬 이름 맞추기 내기. 포켓몬 이름 맞추기? 어, 아빠가 포켓몬을 시윤호한테 보여주면 그 포켓몬의 이름을 맞추는 거지. 그거 재밌겠는데? 한번 해보자. 대신 너 포켓몬 이름 많이 못 맞추면 공부하기 어때? 자, 그럼 첫 번째 포켓몬 퀴즈 나간다. 어? 나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포켓몬은 이거. 아, 아파.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너무 쉽지. 이상현 씨. 오, 정답. 문제가 너무 쉬운데. 아, 첫 번째 문제는 몸풀기 문제지. 얼른 두 번째 문제.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켓몬은 이거. 아, 분명히 알았었는데. 뭐야, 전문가라더니 이것도 모르는 거야? 아니야, 나 이거 안단 말이야. 번데기였나? 번데기? 아, 아니면 고데기였나? 아, 아닌데. 아, 근데 분명히 무슨 대기였는데. 이것도 모르면 전문가가 아닌데. 아, 생각났다. 단데기. 오, 정답. 아, 어떻게 단데기가 생각이 안 나냐? 아,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다음 포켓몬은 이거. 이거 당연히 알지. 이거 이름이 왜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 자, 얼른 마셔봐. 아, 도깨비인가? 도깨비? 아닌데? 아, 분명히 이름에 깨비는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 깨비는 맞아. 방아깨비? 방아깨비? 땡! 지우야, 모르면 모른다고 해. 아니야, 나 분명히 알았단 말이야. 힌트 좀 줄까? 응, 힌트 줘, 힌트. 참나. 응? 참나. 그게 힌트야? 어, 이 정도면 거의 정답을 알려주는 수준인데. 참나, 참나, 참나 깨비? 아닌데. 자, 3, 2. 아, 생각났다. 깨비 참. 아, 정답. 아, 못 맞출 뻔했다. 아, 힌트를 너무 많이 줬네. 자, 그러면 다음 포켓몬은 이거. 아, 이건 당연히 알지. 발챙이잖아. 발챙이? 아닌데? 어? 아니라고? 어, 이거 배 모양이랑 물챙이처럼 생긴 거. 이거 발챙이 맞는데. 발챙이 아니거든? 발챙이보다 더 강한 거 같은데. 발챙이보다 더 강하다고? 그러면 그 왕발챙이? 왕발챙이 땡. 아, 발챙이보다 강한 거면 발챙이에서 진화한 건데. 힌트. 다 녹은 아이스크림 먹을 때 나는 소리랑 비슷해. 저게 뭐지? 챙이? 오, 완전 비슷해. 어? 비슷하다고? 슈루챙이? 어, 정답? 와, 겨우 생각났네. 아, 나 슈루챙이 알았었는데. 거짓말 하지 마. 아예 몰랐잖아. 아니야, 나 알았었거든. 발챙이에서 진화하면 슈루챙이? 슈루챙이에서 진화하면 강챙이. 근데 힌트 주기 전에는 왜 못 맞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참나. 자, 그러면 다음 포켓몬은 이거. 아, 이건 너무 쉽다. 알바몬. 어? 알바몬? 알통몬. 정답. 요즘에 광고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알통몬은 알바몬이라고 그래버렸네. 아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서 나도 순간 알바몬인 줄 알았네. 역시 뭐든 자신 있게 해야 되는구나. 참나. 근데 너 전문가 치고는 너무 한 번에 못 맞추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맨날 낚시 전문가라고 해놓고선 물고기 하나도 못 잡잖아. 아니 그거는 그 내가 물고기들이 불쌍해서 일부러 안 잡는 거야. 믿어줄 테니까요. 얼른 다음 문제. 자, 그러면 다음 포켓몬은 이거. 아, 이거. 아, 이름 알았었는데. 뭐야, 이거 이름 모르는 거야?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게 그 우동이었나? 우동? 그 이름에서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뭐가 좀 빠졌다고? 그러면은 그 튀김우동? 튀김우동은 컵라면 이름이고. 아, 뭐였지? 이름에 우동이 들어가긴 했는데. 힌트 하나 줄게. 소고기 구울 때 나는 소리. 소고기 구울 때 나는 소리? 소고기 구울 때 나는 소리면은 그럼 이름이, 아, 이거 맛있겠다, 우동. 이건가? 무슨 이름이 그렇게 길어. 소고기 구우면, 아, 맛있겠다, 이 소리부터 나는데. 딱 한 글자. 우, 땡, 동. 가운데 한 글자가 빠졌다고? 소고기 구울 때 나는 소리. 소고기. 아, 알았다. 우추동. 정답. 아, 그래 맞아. 우추동이었지. 아, 아빠가 힌트를 너무 쉽게 줬나? 내가 잘 맞춘 거지. 얼른 다음 문제.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포켓몬은 이거. 저 뭐지? 몇 번 본 포켓몬인데? 자, 얼른 이름 맞춰봐. 아, 저거 그 포켓몬 주주에서 진화한 건데. 그건 맞아. 주주에서 진화한 거니까 그 추추? 땡! 아니거든? 아, 뭐였더라? 그, 아빠, 힌트 좀 주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초성 힌트 하나 줄게. 지읒, 리을, 기역. 지름길? 땡! 기라기? 땡! 정리금? 땡! 아, 어떻게 정답만 빼고 다 말하네? 주주에서 진화한 거니까 일단 주자는 들어가겠지? 주? 주... 주스 자판기? 이게 뭐야? 그냥 아무 얘기나 해봤어. 아, 이거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네, 이거. 아, 아빠가, 아빠가 불쌍해서 힌트 하나 더 준다. 너, 용이 영어로 뭐야? 용이 영어로? 용. 무슨 용이 영어로 용이야? 드래곤이잖아. 아, 맞다, 맞다, 드래곤. 아, 조금 헷갈렸다. 많이 헷갈리신 것 같거든요. 어쨌든, 드래곤이 힌트라는 거지? 잠깐만. 이름에 주가 들어가고, 드래곤. 주드래곤? 빅뱅의 주드래곤? 그 사람은 쥐드래곤 아니야? 아아, 맞다 맞다. 아, 조금 헷갈렸다. 뭐 자꾸 조금 헷갈렸대? 아, 생각났다. 주래곤! 정답! 아, 맞아, 저거 주래곤이었었잖아. 아, 나 알았었는데.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진짜 알았었어. 참나.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요번 포켓몬은 이거. 아, 저것도 이름 알았었는데. 해마였나? 해마? 이거 이름 세 글자야. 세 글자? 해에마? 뭐야? 시우, 이거 이름 아예 모르네? 아니야, 나 알았었는데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힌트 좀 줘. 힌트? 알았어, 그럼 힌트 하나 나간다. 어제 아빠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냥 밥을 다 쏘더라. 응? 그게 뭐야? 힌트지 뭐야? 아니, 아빠 친구가 밥을 다 쏜 게 힌트라고? 정답이 부자친구인가? 세 글자라니까. 아빠가 준 힌트를 잘 생각해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다 쏘더라? 다 쏘더라? 쏘더라! 정답! 아, 맞아, 쏘더라였지! 너 포켓몬 전문가 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빠가 힌트 안 줬으면 하나도 못 맞췄을 것 같아. 아, 분명 나 아는 거였는데. 너 약속대로 포켓몬 이름 다 못 맞췄으니까 얼른 공부해. 알았어. 안 그래도 지금 공부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 아, 그래? 무슨 공부하려고? 포켓몬 이름 외우기 공부. 뭐라고? 얼른 가서 외워야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